그 다음 문제 뭘 해라? 이거를 이거를 몇 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래.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데 뭐 글자만 다른 거지. 자 그러면은 빨리 만들어보자. 이제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게. 자 내비가 몇 개 있어야 돼? 세 개 한 번에 만들어. 이렇게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유열이 몇 개 생겨 총? 세 개 밑에 LI 몇 개? 네 개 A HM 샵 그다음 뭐라고 해? 달러 하고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제일 큰 거 노말라이즈. 이거 먼저 가야 돼. 이거 무조건이야. 어떤 작업을 하든 무조건이야. A는 어떻게 해야 돼? 컬러를 컬러, 인앤릿 그렇지 텍스트 이걸 넣으면 해. 끝났지? 자 그러면 가장 큰 게 뭐야? 이거지. 여기다가 사진 탑을 이렇게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 레드 그냥 걸어보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딱히 더 할 거 없으면 뭐야?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자 걸었는데 뭐야? 어? 너무 크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줄여야겠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자동으로? 인라인. 그치 어? 좌측 정렬이네? 가운데로 정렬해야겠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텍스트 온라인 누구한테? 위에. 그렇지 왜냐면은 얘한테 걸면 왜 안 돼? 글자치고 바로 얘, 이거는 뭐냐면은 요 안쪽에서 요 녀석을 정렬하는 거야. 의미가 없어. 이 녀석 자체를 정렬해야 되지. 그치? 그럼 부모한테 줘야 된다. 근데 얘는 텍스트가 아닌데 왜 텍스트 온라인 줬지 부모한테? 텍스트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다? 실제로 진짜 사실 텍스트라는 건 이런 걸 텍스트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녀석은 현재 뭐다? 텍스트 모드야. 텍스트 모드라는 건 뭐다? 인라인 블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렬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뽑아내는 거 보더 레디우스 10픽셀. 자 했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할 거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LI는 이렇게 치라고 하니까 되게 쉽지 않아.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바로 보이지? 뭐 해야 될까?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인라인. 그렇지 됐어. 자 그러면은 현명하다면은 여기서 요거에 속으면 안 돼. 요거 하고 끝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패딩은? 패딩은 A, 어디다 줘야 돼? A. 그렇지 A에다가 줬는데 패딩을 딱 주니까 어떻게 돼?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A의 디스플레이는 뭐라고? 기본적으로? 인라인. 인라인은 뭐다? 인라인 블록과 다 똑같은데 뭐가 안 된다? 너비, 높이, 마진, 패딩.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블록. 그치. 인라인 블록보다 블록인 이유는 뭘까? 그럼 맞춰봐. 왜 인라인 블록보다 블록이 더 좋을까? 여기다. 이건 나중에 부모의 너비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따라 커지잖아. 이해되지? 근데 이걸 인라인 블록으로 했으면 어떻게 된다? 부모가 커져도 어떻게 돼? 안 켜지죠. 보통 고객이 이거 클릭하면서 안 된다고 클레임 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이왕이면 어차피 인라인만 아니면 되니까 사실 플렉스도 상관없어. 인라인만 아니면 돼. 근데 뭐다? 이왕이면 인라인 블록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블록 하면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쓸데없는 거 한번 삭제해. 아니, 너무 크다. 한 150으로 할까? 됐고. 자 그럼 이제 쓸데없는 색깔 삭제 컨트레이트 볼드 베터 스페이싱 마이너스 1픽셀에서 살짝 모아주고 그 다음에 LI에다가 메뉴 아이템이나 마우스 눌렀을 때 연속은 레드랑 블레이랑 컬러 화이트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여기서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 색깔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초보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태까지 이걸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돼. 이때다 또 만들고 이렇게 이름 다 바꿔가지고 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옆에 이 녀석은 그대로 주고 뭐다? 추가만 한다. 1-2 메뉴 1-3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가능하다? 이 녀석만 콕 집어내는 게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해버리면 어떻게 됐나? 컬러 레드. 나 지금 요 녀석 하려고 한 거야. 근데 다 바뀌지. 나는 지금 순진하게 한 거야. 지금 요 녀석 이렇게 했는데 얘만 꼭 집어넣으려면은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뭔지 알겠니? 1이랑 1-2 이 클래스랑 이 클래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녀석은 하면 뭐야? 이 녀석이지.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도 될 이것만 적어도 돼. 그렇지. 내가 왜 여기를 바꿨냐. 여기 아니지. 이렇게 가자. 복사해서 그린으로 가보자.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그 실제 정답에서는 여기 정답에서는 마우스 올려도 색깔이 안 바뀌어. 여긴 색깔이 바뀌지. 여긴 안 바뀌지. 어떻게 하는 걸까 그거는? 이거는 이거는 정답을 한번 보자. 얘는 뭐길래 안 바뀐 거야? 아 그래 그래 이거다. 지금 얘가 밑에 있지? 응. 밑에 있는데 지금 졌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분명히 내가 컬러라고 했지. 근데 마우스 올렸더니 지금 얘가 작동하는 거야. 얘가 작동하는 거야. 위에 게 작동했지. 원래 밑에 있는 애가 이기잖아. 근데 왜 위에 게 이겼지? 얘가 더 기니까. 이기가 되니? 봐봐. 이거 일단 요거 하나 썼지. 요건 똑같잖아. 똑같지? 근데 어디서 졌어? 여기서 졌지. 얘가 더 길잖아. 다시 한번 길면 발언권이 세다. 이해되니? 그냥 글자 수가 많아서 길. 뭐 그렇다고 보면 돼. 아무튼 이게 덕지덕지 많이 달려 있으면 뭐야? 복잡한 거잖아. 얘네가 만약에 동시에 누군가가 널 찾아왔어. 근데 한 사람은 난 여자이기만 하면 다 좋대. 다른 한 사람은 오직 너여야만 된대. 그럼 누구야? 너의 선택은 뭐겠어? 여자이기. 어? 잠깐 다시 봐봐. 근데 A가 있어. A. 너라고 하지 말고 A라는 여자가 있어. 근데 여기에 B랑 C가 찾아온 거야. 근데 B는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이렇게 찾아온 거야. 야 A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자이기만 하면 돼. 여자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근데 A가 여자지. A가 찾아온 거야. 근데 C는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여잔데 이렇게 막 조건을 되게 많이 건 거야. 여잔데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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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여자야. 그러면 더 복잡해. 그렇지. 얘는 되게 뭐야? 단순하게 찾아온 거고 얘는 뭐야? 오직 얘여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A 입장에서 누가 더 마음에 들지? C가 더 마음에 들지. 그런 것처럼 이 녀석도 뭐야? 지금 동시에 지금 얘를 찾아온 애가 누구야? 얘도 얘를 찾아와. A잖아. 마우스 올렸을 A지. 얘는 뭐야? 얘도 이렇게 찾아오지. 그럼 누구 말을 들어준다? 위에 거. 원래는 밑에 거지만 얘가 더 기니까. 그러려면 이 상태에서 이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우리가 밑에 있는데 졌잖아. 응. 왜 졌지? 적어서. 그럼 얘를 더 어떻게 줘야 돼? 길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해되니? 아... 그러면 마우스 올려도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길까? 안 바뀌. 아 내비지 내비. 얘가 이겨. 또 이기지. 이거는 뭐야? 태그가 내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록 뭐야? 조건이 점점 빡세지는 거야. 그러면 뭐다? 발언권이 세진다. 그럼 얘가 또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지는 거야. 대충 알겠지? 이제 또 이겼잖아. 얘는 졌지? 이런 식이야? 됐어.